안녕하세요, 럼녀예요.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제가 2년이 됐거든요, 한 지. 스마트 스토어를 2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스마트 스토어는 저처럼 아이 낳은 엄마들 무조건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게 아이를 돌보면서 정말 일반 집에서 아이만 돌보시는 엄마처럼 충분히 케어 가능하면서 내가 집에서 일을 할수 있고 이렇게 소소한 수입을 벌수 있다는 거. 그 자체에 저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.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감기에 걸렸거나 요즘처럼 코로나는 열이 살짝만 올라도 어린이집에서 아예 등원을 못 시키게 하거든요. 그런 경우는 계속 데리고도 있어야 되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는 그게 가능하게 해줬어요. 저는 누군가 이렇게 돌봐주실 부모님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는데, 오로지 제가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, 그런 부분에서 이 스마트 스토어는 굉장히 저에게 감사한 존재였죠. 그리고 또 느낀 건 바로 이건 장기전이에요.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월 매출 1,500, 정말 단기간 안에 찍었다는 분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. 저도 그런 것들을 보지만, 결국은 그 사람들이 2년 되고 3년 되고도 계속 월 매출 500일까요? 월 매출 1000일까요? 제가 저도 여기에 뭐 영상에 저월 매출 1000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월 매출로 1000을 찍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2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 이 수입이란 것도 장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왔다 갔다 변동이 있어요. 처음에야 당연히 제가 스토어를 운영하고 한 달, 두 달밖에 안 됐을 때는 주문이 없는 게좀 당연하고 별로 상처받지 않았어요. 그런데 월 매출 1000까지 찍었던 사람이니 얼마나 나름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겠어요? 근데 어떤 날은 이제는 자고 일어났는데 원래 자고 일어나면 택배를 싸야 되는 시간에 막 쫓겨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주문이 한 건도 안 들어온 거예요. 아, 굉장히 그 마음을 좀 극복하는 게 힘들었다. 그러한 마음에 연연해 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내가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건 바로 유니크함입니다. 유니크함.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도 각자의 느낌,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. 스토어도 그만의 느낌과 색깔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그 제품이 누구나 모두 남들이 다 팔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보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로고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나만 만들 수 있는 핸드메이드 제품 이렇게 좀 희소성을 가진 제품이 결국은 경쟁력이 있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는 좀 무조건 가격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마진을 적게 보더라도 싸게 판매를 하면 무조건 잘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보니 아무래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결국은 그 브랜드랑 유니크함이란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실 때, 예를 들어 내가 물건 같은 걸 판다 하면 뭔가 브랜드 로고를 넣는다던가, 각인을 한다던가, 새롭게 인쇄를 한다던가, 약간 그 제품만의 가지고 있는 느낌이 조금은 달라야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였어요. 결국은 우리는 지금 1분 1초 모든 것이 다 광고에 노출돼 있잖아요. 저 역시도 광고를 하는 이유가 유입을 늘리기 위한 건데 아무도 내 스토어 자체에 오질 않으면 보는 사람이 적으니 당연히 구매를 할 확률도 적어지죠. 그래서 이후에는 정말 광고 싸움이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이 5,000원에 제가 판매 가격으로 정했으면 2,000원이 원가다. 그럼 3,000원이나 마진 남으니까 정말 괜찮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안에는 뭐 택배비라던가 그 외에 이 상품을 좀 예쁘게 꾸미기 위한 꾸민비, 그리고 광고비가 거의 1,000원에서 1,500원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정말 이거는 광고를 안 하고는 제 상품 자체가 저 뒤로 밀려서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 당연히 구매할 확률도 적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광고를 잘 하냐. 초반에는 저는 좀 발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. 인스타에나 블로그에 직접 다그 관심 있어 하는 태그를 다 찾아서 그 밑에 댓글로 제 스토어 놀러 오라는 식으로 좀 남겼던 것 같아요. 뻔하긴 하지만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지런함이에요. 정말 스토어를 2년간 운영하면서,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자유롭고 나름 편안하게 일을 했지만,
그래도 뇌의 어떤 생각은 하루 종일 스토어에 머물렀던 적도 있고, 어떻게 하면 좀 잘 팔릴 수 있을까, 어떻게 하면 상세 페이지를 좀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스스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한 부지런함이 없으면 정말 이 스토어는 지속성과 이 오랫동안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. 벌써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 지 2년 차이지만 여전히 마음은 항상 초심으로, 그리고 주문 한 건만 들어와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목표를 정했거든요. 뭐 월천 이렇게 거대한 목표는 아니고 하루에 5건만 주문 들어왔으면 좋겠다. 딱 이렇게 정말 목표를 나름 딱 걸어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니까 어느새 주문 5건은 물론이고 매일매일 그 이상 또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. 지금은 이 스토어를 제가 5년 이상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절대 2년차라고 해서 더 잘 되거나 더 강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. 1인자들도 언젠가 다시 내려오기 마련이니까. 그리고 계속해서 스토어를 하는 사람도 늘고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자기만의 특장점,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, 좀 유니크함도 살려서 최대한 보여주면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이상 오늘 영상 마칠게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